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하고 보안대책은 방위하던 멈추십시오.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풍토를 갖고 수도 서울로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전부 다 서울의 중심에 에너지를 물고 전부 다 살아나가는 데라서 이게 전부 다 수도 서울로 전부 다 통폐합해야 합니다. 천공은 지난해 1월 16일 강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설마 하니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혹세 무민하는 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회식 자리에서 장시간 무속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이를 듣고 윤석열 총장이 가짜 승려나 무속인에게 속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천공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천공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모두 우연의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무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